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다크모드를 만드는 방법. PC와 그리고 뭐 구글 크롬,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네이버 웨일 같은 거를 다크모드로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다크모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일단 보이는 게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 뭐 이건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좋기도 하고, 그리고 눈의 피로도 아무래도 좀 덜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눈의 피로도를 가장 덜하게 하는 거는 블루라이트 필터를 사용하는 건데, 그거는 좀 약간 누리끼리한 색상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다크모드를 저는 활용하고 있는데, 일단 PC에서 다크모드를 할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윈도우 키와 I 키를 누르시면 메뉴가 나오거든요. 눌러볼게요. 윈도우 키와 I 키.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설정이 나와요. 보이시죠? 여기 설정이 나오는데, 그때 개인 설정을 선택을 하시고요. 개인 설정을 선택을 하시면 요 배경 색, 그리고 뭐 테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색두 번째 거요. 두 번째 색을 선택하시면 이쪽 윗부분에 있어요. 기본 윈도우 모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둡게로 되어 있고요. 기본 앱 모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얘도 어둡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위에 게 밝게 되어 있으면 어둡게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어둡게. 그러면 바로 바뀌죠. 됐죠? 그리고 뭐 자동으로 내 배경화면의 테마 컬러 선택, 이것도 뭐 어두운 색으로 바꿔놓으면 좀더 유리하긴 한데, 이거는 딱히 뭐 건드리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냅두시면 되고, 요 부분 기본 앱 모드 선택을 어둡게로 바꾸시면 바로 다크 모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다크 모드로 해놓으시면 이렇게 되면 요 배경화면은 그대로잖아요. 배경화면도 아무래도 좀 어둡게 바꾸고 싶으실 때에는 요 배경을 누르셔가지고, 배경을 사진이 아닌 단색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단색을 검정색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와볼게요. 나오시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제 다크모드 비슷하게 적용이 된 거죠. 메뉴 키를 눌러도 이 메뉴들도 어두운 색으로 나오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끝났죠. 근데 이제 문제는 윈도우를 또 켜버리면, 제가 구글 크롬을 켜볼게요. 윈도우가 아니죠. 그 익스플로러 크롬을 켜버리면 이렇게 또 환황화면이 나와버려요. 저희가 사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이 이제는 인터넷인데,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다크모드를 해주면 좋겠죠. 인터넷을 다크모드를 하는 방법은 요 구글 창에서 크롬 띄고 다크모드, 크롬 띄고 다크모드 한글로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다크모드 구글 크롬이라고 나오죠.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확장 프로그램에 다크모드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우측에 크롬에 추가라고 있죠. 이거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확장 프로그램 추가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추가가 됐거든요. 추가되면은 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없던 아이콘이 하나 생겼어요. 요게 지금 마우스 살짝 클릭은 하지 마시고 살짝 갖다 대시면 Current States가 Light로 돼 있죠. 요 Light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누르면 다크 모드로 바뀌어요.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다크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뭐 크롬을 다시 열어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다크모드가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부분은, 크롬을 그래서 다크모드를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크롬을 더블클릭하면 첫 화면, 맨 처음 나오는 이첫 화면이 어둡지가 않아요. 근데 요거는 테마를 통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우측에 요 메뉴 있죠? 요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설정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좌측에 있는 세로로 세게 된요 메뉴를 누르시면 쭉 나와서 이 중에서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이시죠? 모양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후에 테마, 첫 번째. 테마, 크롬 웹스토어 열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테마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 워낙에 다크 테마가 이렇게 유행을 해서 첫 번째 바로 저스트 블랙이 있네요. 아니면 혹시 뭐 다크 한번 다크 DAMK 다크 다크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다크 유튜브 테마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께서 이거는 사실 좀 사람마다 좀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중에서 테마, 저는 테마 중에서 첫 번째인 위에 거는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니까 일단 논외로 두고요. 테마 중에서 첫 번째인 다크 테마 for 구글 크롬, 요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편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크롬에 추가. 그럼 왼쪽 위에 설치했다라고 딱 나오죠. 그리고 다음에 다시 껐다가 켜볼게요. 그리고 키면 이제는 첫 화면도 어두워졌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네이버 웨일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이버 웨일에는 자체에는 확장 프로그램의 다크모드가 없기는 해요. 그런데 요거를 사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똑같아요. 네이버를 가는 게 아니라 구글, 똑같이 반드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안 되고 구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구글닷컴을 검색을 하시면 구글에서 검색창이 나오죠. 이때 똑같아요. 크롬 다크모드. 왜냐면 네이버 웨일도 기본적으로 크롬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롬에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고요. 그러면 똑같죠? 크롬 다크모드 첫 번째 거 다크모드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엔 똑같아요. 크롬에 추가. 크롬이 아니지만 네이버 웨일이지만 크롬에 추가. 확장 앱 추가. 그러면은 아까 크롬에서 선택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이콘이 생겨요. 보이시죠? 이 아이콘을 제가 눌러볼게요. 찡 누르면 또 바뀌었죠. 그래서 구글 크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크모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요 정도까지만 해도 뭐 웬만한 것들을 이제 어둡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이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 지금 방금 설치를 했던 요 구글 크롬에서 설치했던 다크모드 있잖아요. 요거는 껐다 켰다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두운 다크모드에서 가끔씩은 몇몇 페이지에 따라서 화면에 있는 글자들이나 아니면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설치를 또 해제하고 그럴 순 없으니까 그럴 때에는 요 위에 있는 것만 살짝 껐다 켰다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톡을 또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카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크 테마를 완벽하게 지원을 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런데 이 카톡의 메인 메뉴는 바꾸기가 힘들지만 카톡 창 자체는 어두운 색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좌측에 카톡 이렇게 보시면 좌측에 메뉴가 있잖아요. 이렇게 메뉴가 있죠. 요 메뉴가 있는 거에서 더보기를 누르시면 하단에 메뉴를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설정이 있어요. 그죠? 설정을 선택을 하시고요. 설정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때 여기에 알림, 위에서 세 번째 알림이요. 알림 선택을 하시고 이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채팅을 선택을 하시고요. 채팅. 그러면 저는 이미 바꿔놨거든요. 기본 배경을, 요 기본 배경에 있죠? 기본 배경에 배경 화면 선택을 선택을 하시고요. 요 배경 화면 선택을 색상을 검정색으로 하셔도 되고 일러스트 중에서 검정색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색상을 굳이 보니까 기본으로 선택하는 거는 색상에 검은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러스트에 검정색을 선택을 했거든요. 요걸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하시고 난 다음에 요 화면, 지금 요거는 하얀색이잖아요. 요런 화면을 바꿀 순 없지만 제가 채팅창을 열어볼게요. 채팅창을 딱 열면 이렇게 검은 화면이 나오기는 해요. 물론 이게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추는 데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으로 다크 테마를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웬만한 프로그램은 거기다 테마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각종 테마 프로그램을 실행하셔서 각종 테마를 어두운색, 다크, 뭐 요즘에 워낙에 다크 테마가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이폰도 이제 새로운 버전에서 다크 테마를 지원을 한다고 하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메뉴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눈의 피로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